핸들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좀 올리시는데 항상 엄지는 바깥에, 알겠죠? 돌릴 때도 마찬가지 바깥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알겠죠? 바깥으로. 네. 붙이지 말고 가볍게. 지금도 손가락이 들어가죠, 엄지손가락이.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휴리입니다. 아, 오늘 교육할 강의 내용은요, 핸들 타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요거 핸들 보이죠? 이 핸들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 정확한 명칭은 한국어로 운전대 또는 스티어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핸들은 요 손잡이 보이죠? 요게 핸들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국 나가서 이걸 보고 핸들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게 핸들이고 스티어링 또는 운전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핸들 파지법. 다양하게 핸들을 잡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한 손으로 딱, 한 손으로 탁 올리고, 거만하게, 아, 상남자스럽게 운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운전하는 게 좀 지루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두 손 이렇게 툭 올리고 걸쳐서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운전대를 웬만하면 많이 움직이기 싫어, 이렇게 아래에 한 손 놓고 깔짝깔짝깔짝깔짝 이렇게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조금만 늦게 가면 빵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핸들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운전하시는 빵빵, 또는 이렇게 잡고 빵빵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핸들 파지법은 우리 초보분들이에요. 초보분들이 핸들을 손을 딱 넣고 엄지를 딱 집어넣고 꽉 잡고 운전하는 요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교육생분들한테 핸들 잡아보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습니다. 꽉 움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툭툭 이제 마네킹처럼 운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놓지를 않아가지고 돌리는데 제대로 못 돌리는 경우 많아요. 제가 한번 지금 여기서 우회전할 건데 초보분들 우회전할 때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회전은 일시 정지했다 가는데, 뭐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셔도 되는데, 사고 나면 신호위반, 예, 형사처벌 받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자, 핸들 엄지손가락 넣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운전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른쪽 보고 그 다음 왼쪽 보고 이런 식으로 안 넣는 거,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는 거 영상에서 좀 본 것이 있을 거예요. 카레이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극한 상황으로 예, 운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브길 자르구분들 막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운전을 해요. 카레이서 분들이 이렇게 넣고 운전해도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자, 에어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카레이서 분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에어백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에어백이 없어도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가 6점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 헬멧을 쓰거나, 그 다음에 바가 있어서 내려와서 딱 운전자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잡고 움켜주고 운전해도 위험한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에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백은 30km 또는 50km에 사고 났을 때 30km로 정면 충돌하거나 50km로 후면이라든가 측면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뻥 하는 순간 엄지손가락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골절을 입어서 엄지손가락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운전한 것도 뻥 터지면 툭 쳐가지고 내 얼굴을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에어백 뻥 터지면서 내 얼굴을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를 바깥으로 빼서 잡으셔야 되는데, 이 핸들 잘 보시면 여기에 돌기 모양 보이죠? 이게 텀블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받침대예요. 여기에 탁 올려서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 손이 작으신 분들은 여기 잡으면 너무 높아서 운전 조작이 힘드니까 살짝 밑에 이쪽에 잡으셔도 돼요. 살짝 대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싸 잡으시면은 내가 돌릴 때도 바깥으로 돌리시고, 에어백이 터져도 손이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다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깜빡이 킬 때도 약간 이렇게 손을 쭉 뻗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죠? 쭉 뻗어서 깜빡이 키고, 쭉 뻗어서 와이퍼 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를 살짝 얹고 감싸지듯이, 알겠죠?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항상. 이번에 제가 좌회전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제가 어떻게 좌회전하는지,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바깥으로 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텀블레스트, 여기 엄지손가락 받침대가 없는 차들은 여기 홈 보이죠? 홈에서 약간 위에, 여기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서 감싸주면 돼요. 그래서 핸들은 꽉 거머진다가 아니라
가볍게 감싸진다. 그리고 이 엄지를 또 이렇게 검지랑 붙여서 잡는 분들이 있는데 살짝 띄어서 이거 보이죠? V, 승리의 V. 이 V 모양으로 살짝 감싸주시면 돼요. 승리의 V. 우리는 V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운전에서도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띄어서 이거 V 보이죠? V 이렇게 그리고 엄지 바깥으로 예. 자, 요 앞에 신호등에서 제가 좌회전을 해볼 거예요. 자, 브레이크 앞차 빨간불 들어오죠? 제동등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한번 보고 자, 좌회전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는 직진차로이기 때문에 좌회전한 차가 좌회전을 하면 안 되지만 좌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돌면서 1차로 안 가고 2차로 갈 때는 예, 오른쪽을 한번 봐주는 겁니다. 자, 핸들 한번 보세요. 핸들 자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바꿔주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2차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방금 손을 바꾸는 거 보셨죠? 이렇게 손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핸들 더 이상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사고 났을 때 에어백 터지면 위험하죠. 바꿔서 바깥으로 빼주면 회전하다가 에어백이 터져도 내 손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회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구인데 저는 직진에서 저 멀리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자, 자 도로가 넓어지니 깜빡이는 없어도 됩니다. 바로 안전 확인만 잘 하시고 바로 2차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핸들 조작하는 거 잘 보십시오. 손을 바튼 터치를 할 거예요. 우리 릴레이 선수들이 바튼 터치 하듯이 자, 적신호과 앞차 일시정지 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들어왔으니까 자,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정지했다가 대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또 저쪽편에서 킥보드가 쉥 달려올 수도 있어요. 아직 횡단보도 초록불이니까 그거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적신호 됐죠? 이제 이 차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가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빵 하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기다리는 것도 배려와 양보의 미덕입니다. 자, 앞에 가네요. 자, 브레이크 엑셀 살짝 떼고 좌우 한번 신호 위반한 사람 있는지 보시고 자, 핸들을 조금씩 돌려줍니다. 이때 이렇게 있지 말고 손을 바튼 터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바깥으로 손 뺐죠? 자, 바튼 터치 왼쪽 보고 오른쪽 왼쪽 보고 오른쪽 왼쪽 보고 오른쪽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포켓 차로로 자, 그리고 보건력 쓰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자, 엑셀 밟으면서 속도 내서 들어갑니다. 자, 깜빡이 꺼주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다시 왼쪽 한번 확인하고 자,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는 원칙은 두 번 켜야 되지만 이거 초보분들 껐다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한번 키고 쭉 들어가는데 대신에 안전은 두 번 확인하라는 거 예,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 핸들 요거 잘 보셨죠? 이제는 핸들 어떻게 돌리는지 알겠죠? 꽉 움켜주고 팔 이렇게 하다가 에어백 뻥 터지면 내 얼굴 다친다라는 거 바꿔서 빼놓으셔야 돌다가 사고 나더라도 뻥 하면 내 손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 조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운전하는데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핸들 쓰셔가지고 늘 사고 없이 다치지 않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교육 강의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